본격적으로 존잘러 탈곡기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우리 이 화면의 위치 상단 보시면 여기 날 때부터 존잘이 어디 있단 말인가. 바로 이것이 저희 존잘러 탈곡기 코너의 모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민망한 이름이네요. 뭐가? 내가 존잘라란 얘기 아니야?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아직도 많이 한계를 느끼고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너무 근데 이 리액션이 너무 전형적이긴 하다. 네. 그렇죠. 아니, 제가 뭘또 이렇게 막 또. 아이고, 제가 무슨 존잘러라고.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께서 섭외가 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알면, 이름만 들으면 딱알수 있는. 천문TV 선배님, 왜 그동안 지루했나요? 아휴, 이제야 시작하는구나. 되게 긴장시키네요, 저희. 선배님. 박찬수 작가님, 저희 아, 되게 긴장시키시네요. 유튜브 채널에 있으신 건가? 네, 지금 들어오신 거지.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 건가? 하고 계세요. 갑자기. 천문TV. 아, 가서 그러시구나. 후딱후딱 구독도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지금 많은 작가님들이 섭외되고 있습니다. 작가님들,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탁알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 그 중에는 정말 존잘러신데 그때도 존잘러였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다양한 종류의 이 인기 작가님들의 과거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작가님들 많이 나와주세요. 내가 존잘이다 뭐 그런 분들. 혹은 내 과거 그림이 존잘이었다 뭐 이런 분들. 아, 나오고 싶은 사람은 얘기해도 되는 거. 이렇게 말은 일단 해놔야지. 제가 오늘 억수 작가님한테 그 지난번에 형, 존잘러 탈곡기 나와줘. 그랬더니 팟캐스트 역사 속에서 유명한 단어가 있잖아요. 뭐야? 언제나 시작은 누구다? 고유 억수다. 그치, 부모 라디오 예전에 할 때, 그죠? 내가 일바로 많이 했었지. 그래서 고유억수라고 불렸지. 언제나 그 파일럿을 할 때는 언제나 억수 씨가 테스트 배드로 나왔던. 그래서 저도 역시 그 전통을 깨고 싶지 않아서 첫 번째 잘했어요. 게스트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존엄하게 잘 그리는 억수 작가님.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날 때부터 존잘이 어디 있단 말인가? 존잘러 탈곡기 그첫 번째 파일럿 시간 억수 씨 작가님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니죠. 그동안 뭐그 롱터뷰 이후에 오랜만에 아, 뵙습니다. 네, 그때 신나게 얘기했죠. 팟캐스트 웹툰스쿨 쭉 들어주시던 분들은 롱터뷰 억수시 편을 다 들으셨을 텐데,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가서 들으시고, 그 롱터뷰 재생 목록에 가보시면 억수씨가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근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작품 하나 완성했고요. 작품 하나 완성했다고요? 네, 그래서 어서, 언제? 그게 좀 후반 작업 같은 게 필요해서, 네네. 그래서 그한몇달 있다가 공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완결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라서. 아, 끝까지 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 완성을 하고 이제 연재가 들어가는 거라서. 헐. 네네. 여러분, 억수씨가 그래서, 일약 대스타가 된 작품이 이 네네. 작품이죠. 이 작품 어딨어? 이 작품이죠? 우리 억수씨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준 호, 네. 느낌표. 호, 느낌표. 호라는 작품을 끝내고 굉장히 오랜 기간 쉬고 계세요. 얼마나 쉬셨죠? 아, 아니요. 저 계속 뭐 하고 있긴 했는데. 뭘 하고 있었어요? 아니, 뭐, 연마다 한 번씩 작품을 하긴 했는데. 진짜요? 네네. 지금 근데 뭐, 이제, 외주기도 했고, 뭐. 지금 3년째 휴지 중인 저와는 비할 데가 없군요. 뭐, 단편도 하고, 다른 작가님이랑 콜라보도 하고, 이제, 제 작품이 이제, 임팩트 있게 그러진 않았었던 것 호급은 아니었다. 같아요. 네. 그냥 소소하게, 좀, 소소하게. 네. 그렇구나. 나 몰랐네. 전혀 여러분 뭐, 3년. 제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동료 작가한테 이거 봐줘, 뭐, 이런 성격도 아니니까. 아, 그런가요? 네네. 왜안 그러세요? 그냥 좀, 뭐, 다들 만화가인데 그런 얘기하기 좀 민망하잖아요. 민망하긴 하죠. 네네. 내거 봐줘, 뭐, 이러는 것 좀. 다들 이제 데뷔도 이제 거의 10년 차다 돼가는데. 데뷔 10년 차에 맨날 내거 봐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아, 아니, 작업 준비할 때. 네, 뭐. 말고 그냥 이제 연재할 때는. 네. 그렇군요. 여기 보시는 요 성생리 진짜 이쁘죠. 아주 러블리한 사랑스러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전형. 이게 어떤 사람 호 무섭다 그러던데? 진짜요? 그러니까 어떤 리플에서는 되게 섬뜩했다고 진짜? 하는 리액션도 있었어요. 그분 굉장히 세상을 사실 살짝 이렇게 컨트롤 T 된 시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살짝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보니까 이게 약간 뚝 나와서 저 컷이 약간 갑자기 요거. 느닷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생리, 나 여기서 심장이 꿍 떨어졌는데? 사실 전 그걸 의도하긴 했던 건데, 그거 꿍 떨어졌어요. 그걸 보고 이제, 아, 정말 사람의 리액션은 다 다르구나, 이렇게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죠. 지금은 이런 존잘러가 되신 억수 씨의 작품, 이 작품을 오늘
작품 토파 보는 시간. 언제부터 이랬나를 토파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이렇게 게스트들의 어떤 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림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하지마. 코 이런 라인이나 이런 게 우리 게스트들의 자존감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흑역사 아니야? 흑역사 여기 있다. 요거 이렇게 여기 여기 하나 여러분 참 반갑죠. 이쯤 되면 반갑지 않아요? 우리 관절기 세 번 당하고 녹고 계시는 선생님 반갑죠. 우리 이분 뭐 이름을 뭐라고 줄까? 관절기 선생님이라고 할까? 멜팅 티처. 근데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괜찮은데? 잘 그리지 않았나? 이 관절기 쌤, 우리 관절기 선생님 옆에 띄워놓으면 진행자인 저의 옛날 흑역사를 띄워놔야 오신 분들이 좀 그래도 이렇게 어깨가 좀 올라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관절기 쌤 난리 났어. 반갑다고. 선생님 보시고 관절기 쌤 보시면 굉장히 힐링됐다가 그죠? 절기 쌤 옷을 좀 크게 입으셨을 뿐이라고요. 보시면 여기 고양이 손 보이세요? 고양이 손? 살포시 왼손은 고양이 손 여기.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이상해요. 자, 이렇게 오늘 본격적으로 과거 그림들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억수 씨 작가님의 현재 그림과 얼마나 다른지. 각각 여러분 아시죠? 오디오 코멘터리. 기본적으로 존잘라 탈곡기의 형식은요. 여러분 블루레이, DVD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오디오 코멘터리라는 부분이 있죠. 네. 네. 너무 나만 얘기하나 지금? 아니요. 오디오 코멘터리 같은 겁니다. 이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자기 그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자기 그림에 대해서. 그치. 작가 입장에서만 떠올릴 수 있는 각도. 되게 이걸 제가 한 열댓 개 보냈는데 제 옛날 그림을. 네네. 되게 감회가 뭔가 되게. 되게 이상, 그러니까 정말 한 거의 10년 가까이 안 보다 그냥 쳐박아둔 그림을 네네. 꺼내서 이제 사진을 주전주전 찍어서 이제 보낸 거잖아요, 제가. 그래도 다 갖고 있었네요, 옛날 거를. 그러니까 파일을 해놨었거든요. 굉장히 그림을. 오랫동안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옛날 그림 갖고 있던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작가님들도 가지고 계시겠죠. 홈런지 선생님이 얼마나 날 놀리던지. 왜? 다 갖고 있다고. 아. 우리 종범이 소중이들이야, 이러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가들이란 다 이렇게 과거의 그림들을 계단 삼아서. 그쵸? 그게 있어서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몇 장 정도를 모아고 가지고 계세요? 양은 되게 많아요. 양은 그 파일로 이렇게 있어요. 파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뭔가 낙서를 한 걸 제가 되게 성격이 털파리 같은 성격인데 의외로 털파리가 뭐예요? 털팔이 몰라요? 털팔이? 덜렁대고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챙기지 않는 그런 성격을 털팔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털팔이 처음 들어보는데 털털한 팔팔인가요? 우리 부모님 무지하게 쓰는데 그거 부모님의 용어 털팔이? 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쓱 보는데 그러면서 골라내는데 뭔가 옛날 생각도 쑥쑥 지나가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 그중에서 어떤 걸 초이스 해오셨는지를 보시면 여러분 빵 터집니다. 진짜 재밌어요. 하얀 독수리님 안녕하십니까. 오셨군요. 천문TV 작가님 박찬섭 작가님 원고만 겨우 있다고요? 저는 이제 박찬섭 작가님의 그림 내가 모작한 거 있잖아. 어디? 이거 오 내가 그렇네. 모작. 잘 모작했네. 이거 내가 이 톤 겹치기 3중 해가지고 이렇게 아 다시 우리 게스트 자존감 보고 아니 나 이거 없어도 자존감 잘 보호할 수 있어. 아니 자존감 보호. 자 이렇게 과연 이어서 어떤 종류의 그림들을 모아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순으로 보내셨더라고요. 네.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그럼 나를 잘 그리지 않았냐? 나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중학교 때 94년도에 그렸던 거니까. 중학교 때. 아 여러분. 네. 중학교 때 일단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중학교 때 몇 살 때죠 이제? 14살? 15살? 아 15살 한 16살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걸 보자면 여기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그 힙합 스타일의 여기, 전사죠. 여기 깨알같이 나이키도 있죠. 여기 보시면 나이키가 여기 있고
그 당시에 자기가 인터뷰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당시에 내가 갖고 싶었던 걸 그렸다. 네, 갖고 싶은 브랜드를 그렸었죠. 그게 나이키였다? 네네, 그렇죠. 그때는 사실은 지금도 나이키가 유명한 브랜드긴 하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나이키의 위상은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때 나이키가 하나 있으면 네네. 인싸였죠, 소위. 그렇죠, 그렇죠. 완전 최고의 브랜드였습니다. 에어조던 신고 있느라고 전교에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학생들한테 신기에는 부모님의 그 조력이 없으면 그렇죠. 엄청 그러니까 비싸니까 오직 그 가지기도 힘들고 오직 자기 몸뚱이 갖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그쵸, 그쵸. 브랜드. 전체적인 그 구성을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의 어떤 주제는 뭡니까? 주제의식. 그러니까 이 저는 이 주제의식이 뭔가요? 주제의식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어렸을 때 되게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예. 그 뭐였지? 그 발레를 꿈꾸며 즈음의 이제 힙합 스타일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게 이제 그 전국 휩쓸던 즈음이었어요. 아하. 중학교 때 막 애들이 그 수학 여행 가면 막 다 그거 따라하고 막 그런 시절 즈음의 스타일이었어서 그러한 컨셉으로 뭔가 그 칼 액션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 당시 그런 비슷한 만화 있지 않았어요? 뭐야? 그 당시에는 이제 이태우 작가님이었나? 그왜 크래쉬 같은 거 보면은 크래쉬 아, 예. 그런 만화 보시면 당시에는 그 잡지 만화도 되게 그 흥할 때였으니까 네그아 네. 말씀드리는 와중에 우리 돼지우리의 그림 작가 마감 인생 천범 작가님 오셨네요. 누구 또 그림 여기 또 아, 누구 또 그림 존잘러지 마감 인생 어디 아 그림 존잘러지 이분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예, 이 마감 인생님의 유튜브 작가 유튜브도 재밌죠. 여러분 가가지고 다들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보시면 여기 이 큰 칼, 이 큰 칼의 영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아니, 그리고 이 칼은 야, 여기 지금 세대간의 화해입니다. 현민미소님, 정말 뒤꿈치에 앞정 꽂고 다녀요? 맞아요. 김미진 나나님, 뒤꿈치에 앞정을 왜 꽂냐고요? 머리 갑자기 무슨 암기인가요? 아니 그게 그 여러분 발뒤꿈치 그 각질 생기는 그 발뒤꿈치에 꽂는 게 아니에요. 설명해 주시죠. 각질이래. 아니, 그러니까 이때는 바지가 정말 그냥 입으면 바지 기장을 이렇게 쭉 펼치면요 무릎이 더 나올 정도로 길게 입고 다니는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신발 위에 그대로, 그러니까 바지를 입고 신발을 신으면 그냥 정말 빗자루 쓸고 다니듯이 계속 질질 끌고 다닐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발에 그 신발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바지 맨 끝장 기단에다가 그 신발이랑 그 앞쪽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약간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바지를.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바지 끌리지 말라고 신발 뒤에다 네. 말 되게 설명을 길게 하죠. 밑창 신발 밑창 고무 뒤쪽에다 이렇게 앞쪽으로 고정하는 거야. 암기. 맞네. 자 일단은 큰 칼. 큰 칼. 갖고 싶은 칼은 거. 큰 칼은 이건 뭐였냐면 그 예전에. 그 서극 감독의 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네네네. 옛날에 그때 이렇게 무식하게 투박한 칼을 들고 막 싸우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게 너무 좀 인상적이고 감명 깊어서 그때 거기 영향받아서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그걸 이제 썸머리에서 만든 컨셉이죠. 그렇죠. 박찬서 작가님 또 이 와중에 이제 본인 홍보하고 계시죠. 힙한 스타일은 내가 좀 그린다. 그쵸. 작가님도 그쵸, 내가 그쵸. 작가님도 이 방에 놀러 와서 이제 각자 자기 홍보하고 가신다. 아니 근데 박찬서 작가님이 진짜 힙하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되게 이러한 힙합 스타일의 청명. 그림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셨지.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잘 보시면 이 듀스의 팬이었나요? 그쵸. 그때 듀스랑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양대 산맥이었으니까 그렇죠, 힙합으로서는 그리고 여기 메탈 밴드. 아 메탈 보드야. 메탈 보드. 아 이렇게 보니까 되게 뭔가 티티하게 많이 넣었네. 보드를 타고 다닌다. 요거는 네. 뭐 제다이 네, 약간 이제 서브 스워드. 서브검. 근데 이 보시면 누가 봐도 네. 왜 내 것만 강하게. 아이고 또 저리 가. 잠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의 자존감을 두 배로 늘리는 건가요? 다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저 기괴한 선생님 사진 좀 내려주시면 안 되냐고요? 야, 내가 지금 이게 지금 게스트의 자존감 보호용이야, 이렇게.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암튼. 이 뒤쪽에 있는 이건 뭔가요? 뭐요? 이 뒤쪽에 있는 이 포스터. 아, 이거 그냥 허전하더라고요.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냥 아무거나. 그때 이제 한참 또 이제 제가 그 이태행 작가님.
이태행 작가님. 이태행 작가님의 그 뭔가 그 뭐라 그러지? 그 메카닉. 메카닉 주제로 된 그 그림에 또 이제 막 확 한번 헤비메탈 식스. 이런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헤비메탈 식스는 그때는 이제 자료도 없어서 몰랐고 이태행 작가님이 저한테 그때 되게 영향을 막 주셨거든요. 그죠. 그분이 거의 엄청난 존엄하게 잘 그리는 분이었죠. 그거를 약간 좀 따라해서 그렸지 않았나.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작가의 중학교 때 치고는 되게 영어 잘하지 않았나. 보세요 여러분, 작가의 철학이 담겨있는 그림이 이런 겁니다. Believe us. 나 이렇게 세세하게 파고들 줄 몰랐어. 우리를 믿어줘죠. 믿어줘. 이게 그 Believe us 좀 작가 약간 좀 아 여기 Future is coming이라고 써요. Future is coming. 네 여러분, 미래는 미래가 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94년도 이후로 미래가 오고 있다. 우리 굉장히 볼 게 많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작가의 철학을 좀 더 좀 더 보고 Get away, 도망가.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가 좀 섞여 있어요. You shall die도 있네. You shall die. 나 중학교 때 영어 잘했다. 아직은 굉장히 그 공부를 잘하던 모범생 시절의 그림인 것 같네요. 일단 이분이 소위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던 X세대의 전형입니다. X세대라고 아세요? X세대? 그 당시 X세대는 있어요. X세대. 하지만 이 뒤에 뭔가 아사무사하게 가려져 있는 이 욕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거친 사춘기 시기를 보냈군요. 네. 자, 두 번째 여기 또 작가의 이것이 바로 에고죠. 에고. 작가의 자. 내가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네. 모두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사인이 아직 남 뒤에 팔은 뭐예요? 팔? 남팔? 이게 느낌표인지 느낌표를 뒤집은 건지 팔인지 모르겠네요. 역시 여러분 보셨어요? 느낌표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뒤집어줘야 돼요. 느낌표를 써도 나는 X세대이기 때문에 똑같은 느낌표를 쓰더라도 나는 남들과 다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중학교. 아 귀엽다. 아 귀엽네. 귀엽다. 굉장히 귀엽네. 중학교. 이건 아마 연도가 나와있지 않나? 95년도네. 95년도면 데뷔했어. 아 정말 이거 감동적인. 중학교 2학년 때네. 중2 때? 네. 중2 때 15살이군요. 네. 야, 이건 굉장히 귀엽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구성을 보도록 하죠. 네. 여기 이렇게 이게 사실은 다 가상의 네네네. 캐릭터예요. 아, 그러니까 가상의 캐릭터가 제가 캐릭터는 원래 가상입니다. 그려놓지 않은 원고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기획을 한 거죠. 이게 말하자면 앞으로 내가 만화를 그리려고 네. 했을 때 그 원한 같이 이제 그려놨던 거죠. 아, 캐릭터 안 같은 거. 네네. 보시면 다들 뭐 중2 현민 미소님 너무 잘 그리셨어요. 안꽃님 에이 너무 약하다. 잘 그렸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보시면 여러분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네네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네. 이게 작가의 본인이다. 네. 뭐 이게 이제 저의 캐릭터라고 그렸던 당시에. 야는 뭐야? 야. 야. 그니까 뭐 이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말풍선 알아주지 없이. 않으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옛날 그 옛날에 중세 시대 그림을 보시면 작가의 숨은 메시지, 작가의 페르소나 이런 게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거기까지 거창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당시에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 네. 나도 여기 있다. 근데 내가 여기 있다. 여기 내 캐릭터들이 이렇게 오붓하게 일고 있죠. 네. 사람들은 이제 요 구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언제나 그 뒤에 작가가 여기 있었다. 이때도 되게 외로웠나 봐요. 외로운 소년이었군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를 좀 봐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우리 준석이의 외로움이 담겨있는 그래요. 하나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그 뭔가 좀 약간 애틋한 느낌이에요. 소꿉친구인가요? 네, 약간 이제 로맨스물을 기획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네네네. 로맨스물 네. 놀자 네네네. 깨알같은 여기 퉁 깨알같은 여기 의성어 퉁. 아 그림 하나에 되게 많은 걸 담았구나. 작가처럼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당시 15살 남준석 억수씨의 숨은 철학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역시 남95 작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유행이... 아 그랬나요?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 되게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되게 소심하게 그러게 소심하게 저를 숨어있네요. 타이거 그림 괜찮은데 이 포그레이는 뭐야? 여러분, 아 제가 이제 포그레 유쉘 다이까지도 퓨처 위즈 커밍을 쓸 수 있는데
포근에 있는 겁니까? 갱상도에서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약간 그 발음으로다가 하지 않았나. 아, 그러면 네이티브 발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냥 포크레인이긴 한데. 포크레인? 네네, 그냥 아, 약간. 그래요. 말장난으로다가. 아, 근데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보면 되게 정성 들여서 그린 것 같아요. 그러게. 네. 그리고 이게 제가 그 사실은 네네. 그 스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위에 하늘이나 이런 나무 부분 보면 네. 스킨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뭔가 오. 이런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잖아요. 어, 하늘의 그라데이션 요거.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파스텔로 해서 그냥 이렇게 칠한 다음에 이제 손가락으로 막 뭉개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 부족했던 스킬을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이제 발버둥 치던 그런 노력들이 흔적이죠. 그럼 보시겠지만 그죠. 굉장히 어떤 식으로건 구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열망. 순영이는 누구예요? 이런 그냥 아무 이름이나 썼던 것 같아요. 당시의 연적? 당시의 연적. 라이벌. 당시에 나는 남중 남고. 아, 예. 연주. 슬픈 연주. 얘기는 그럼 여기서 그만. 이응도 없었어. 다음 작품은 여러분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렇게 커멘터리 할 거 있으세요? 커멘터리? 작가의 오디오 커멘터리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스텔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선은 뭘로 그린 거예요, 선? 선은 어. 그 얘기도 있구나. 어. 이게 컴퓨터 사인펜이에요. 아, 컴퓨터 사인펜은 왜 썼냐면 네네네. 그냥 일반 사인펜으로 원래는 했었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펜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은 못했고 그 그냥 처음에는 이제 스케치를 할 그 펜터치를 하려고 사인펜으로 했는데 번지더라고요. 사인펜은 번집니다. 네, 그냥 번지더라. 이렇게 손에 있는 수분으로도 이렇게 번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 사인펜을 쓰고 지우개질을 하면 손에 물기가 있어도 안 번져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컴싸로 썼던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음 작품 보시죠. 어떻습니까? 엄청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당시에 마이클 조던과 샤킬 오닐이 그리고 그거의 힘이 그거의 이제 그 슬램덩크가 아, 나 미치겠다 진짜. 불을 확 질러서 이 역동 농구가 한창 유행하던 때였죠. 보세요. 이 역동성을 보세요, 여러분. 역동성. 이 몸의 어느 부분도 땅에 닿아 있지 않은 역동성을 좀 보십시오. 아, 컴퓨터 잘 번지지 않냐고 하시는데 네네. 컴퓨터를 한번 그리고 나서 지우개질을 한 후에는 안 번져요. 오, 그렇군요. 네네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굉장히 역동적인 요 동세를 보세요. 동세. 어... 아, 요거는 그 크게 볼까 우리? 크게 볼까? 아, 미치겠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나 너무 감동했어 지금. 우리 반응 얘기. 우리 반응 얘기. 이상한 지우자 이게. 자, 보시면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희열에차 얼굴. 아니야, 이건 지금 네. 패스가 잘 전달되지 못하겠다는 위기 의식의 표정이에요. 아, 이게 위기 상태예요. 지금 느낌표가 빡 있지 않습니까? 여기 느낌표. 네, 느낌표가 중요한 순간이군요. 보시면 지금 현재 그림에 아주 그 일부도 그 일부가 남아 있어요. 아, 그런가요? 김희진 단장님 아래는 불구덩인가요? 아, 굉장히 디테일하죠. 보시면 제가 이런 느낌의 그 뭐랄까요 효과? 네네네.를 어떤 작가님을 보고 제가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해석해서 베낀 걸 거예요. 당시 이런 스타일이셨다. 네. 그러니까 어떤 작가님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 흙이 튀어 오르는 네, 네, 연기 뭐 그러니까 흙 먼지 뭐 이런 거를 네,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소심한 요 속도선은 뭐죠? 이게 굉장히 역동적인 자세인데 네. 이 공이 날아가는 요 효과선은 네. 이렇게 뿅 뿅 이건 공을 놓친 것이 아닌가? 농구공 디테일 틀렸네요. 약간, 네? 농구공 디테일 틀렸네. 아, 농구 잘 몰라요? 이게 사실 보면 농구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뭔데? 농구공 모양 아니잖아요. 한강도 돼 있어야지 이렇게. 아, 그런가? 이거는 좀 더 그 미래 스포츠인가요? 허공에서 하는 중학생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네요. 사실 요쪽이 더 대박입니다. 이 손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디테일이 있어요. 옷주름도 그렇고. 아,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어깨 탈골된 것 같지 않나요? 약간. 그러게, 요 정도면 약간 요쯤 되면 요거는 우리 선생님하고 약간 삐 같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어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요 관절기 당한 여기 어깨 관절기 당한 모습들
해방이라니. 공대 볼 생각이 아니 그보다 둘다 공대 볼 생각이 없는데요. 그냥 궁금해요. 이거는 둘다 서로에게 마치 공이 폭탄이 있냐,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당시에 되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렇게 패스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싶었던 것 아주 굉장히 전좀 굉장히 매우 흡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볼 그림이 많으니까 다음 거 보죠. 이게 저의 당시 중학교 때 갬성입니다. 보세요. X세대 갬성. X세대의 갬성. 이거는, 나 눈물 난다. 잠깐만. 나 원래 이러려고 부른 거 아닌데, 이 게스트분들의 이 중학교 때 자존감을. 저의 이제 남중랑고로 다니던 한그 뭔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가 어디 한번 보죠. 뭔가 보시면 여기 지금 굉장히 지형적으로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약간 흡사 인셉션 같기도 하네요. 인셉션이죠. 인셉션의 그 배경이 굉장히 뒤집어지는. 네, 지금 이게 곧 옆으로 굴러떨어지게 생긴 요 장면에 포즈를 보시면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포즈를 그렸어요. 그쵸. 중학교 때 약간 도전적인 포즈긴 아, 했죠. 굉장히 어려운 포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고 말 거예요, 이렇게. 이분 지금 여성분이세요. 네, 여자. 미안해.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BL은 아니고요. 제가 방금 깨달았네요. 여성분이신데, 울고 있어요. 일단 갬성이 돋죠? 네. 근데 여기 또 손을 들고 있는 이것은 무엇? 유튜버인가요? 핀마이크? 유튜버. 민들레. 민들레. 그죠. 역시 그 갬성현이 민들레죠.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그쵸. 근데 그 뒤를 잘 보시면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네, 그대. 지켜보는 남자. 남자 아이. 당시에 이걸 이게 먹을 치라고 싶었다. 먹을 치라고 싶어서 여기다 X를 치신 거군요. 이렇게. 네네. 굉장히 섬세합니다. 이 머리 모양을 보면 이것도 작가의 또 다른 자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이거 스포츠 머리. 보시면 모든 그래서 상당히 작가의 감성이 진일보였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작가가 이렇게 쩌리였다가 나이가 좀 들면 주인공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인공. 나이가 들었다고 해봐야 몇 개월 차이예요, 이거 지금. 그래요? 몇 개월 후야. 일단 중학교 때야. 그렇구나. 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자세예요. 어려운 자세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기 어려운 포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게 나왔죠, 여기. 그치, 약간 좀 이게 허리도 이상하고. 허리가 여기가 이제 그 명치 부분에 그쵸, 약간 이제 사타구니가 허리가 이제 짜부가 돼서, 그때. 뭐,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쵸. 거의 나는 가끔은 눈물을 흘린다. 그 갬성이죠, 좀. 김진현님. 싸이월드 한 세대 전의 갬성. 그쵸, 이 싸이월드가 나오기 전이에요. 보시면, 나름대로 근데 손이나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미학이 보여요. 생략을 통한 어떤 귀여움. 이 당시 요 신발도 갖고 싶으신 말이죠? 아니요, 그냥 이건, 그때는. 모두 남학생이라면 전부 다 농구화만 신고 다녔거든요. 맞아, 그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에어드롭은 그 거. 패션 시대상을 반영한 거죠. 에어드롭은 거. 네. 자, 보시면 여기 풀 같은 거 그린 거 보면 상당히 과감합니다. 이 둘은 어떻게 행복해지나요? 근데 지금 이 뒤에 있는 남자아이의 눈이 네. 이분을 보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약간 컨트롤 T 해가지고 돌리면 돼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네. 그리고 저쪽 뒤에 보시면 행인을 그리는 이 디테일. 사람이 있었구나. 본인이 그래도 몰라. 94년도 30년 전 그림이니까. 그쵸. 20년 전 그림이니까. 20, 30년 전 박세님 그림이니까. 말씀대로 이 응답하라 1994 때예요. 응답하라 1994 때 그쵸. 이분이 94년도, 95년도 그림이니까요. 중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때. 다들 난리 났네. EH 최님 두루넷 감성.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두루네. 두루넷 감성. 뚜따님 뭐 이상한 말을 해요. 행인이 이종권 작가 느낌이래. 굉장히 훈훈해 보이긴 하는데. 자, 다른 행인 또 없나, 이게? 보시면 이렇게 배경을 그린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여기 또 있네. 이것도 연인이네. 연인이 근데 연인의 얼굴 표정 지금 상태가. 약간 권태기. 별로 좋지 않아. 얼굴 표정 보면은 살짝 그 무섭죠? 이 표정이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저주인형 같이 생긴. 저주인형 같이 생긴 두 행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무섭다. 잘 봤습니다, 아주. 자,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하죠. 우리 남준석 화백의 유년기 시절 그린 다음 작품은? 이게 진짜 나, 야, 이게 진짜 나 너무 좋았어. 나 이게 너무 좋았어.
여러분. 아, 저의 또 명작이 하나 나왔네요. 본인이 이제 엄선했습니까, 이거? 아니, 엄선했죠. 이거 골랐죠. 이거. 오늘 가져온 작품 중에서. 94년도 12월 18일. 아, 요거는 다른 작품과 다르게, 그, 날짜까지 있다. 아, 미치겠다, 진짜. 날짜까지 적어놨다는 건 그만큼. 점핑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이게. 아, 이 작품의 제목이군요. 네. 아, 영어 무지하게 좋아했네. 작품의 제목은 점핑. 그리고 이걸 그린 날짜를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아니, 그러니까 저, 뭐랄까. 12월 18일이면 이제 학기가 끝나고 겨울에 한껏. 그쵸. 굉장히 감성적이 될. 감성적인 것보다도 일단 친구가 없으니까 시간은 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 전적으로 보시면 이 뒤쪽에 이 만화의 이 속도선이죠. 네. 속도선. 이 속도선을 벌써 썼어요. 그쵸, 그쵸, 그쵸. 이때가 중2, 중1 때. 중2 때. 중2 때, 예, 중2 때였던 것 같아요. 벌써 만화의 어떤 어법을 조금씩 몸에 익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민미소님, 그렇게 따라 읽지 마세요. 94년 12월 18일, 점핑. 보시면. 동생 태어나고 한 달 뒤였대. 동생이 태어날 때쯤에 함께 태어나니. 이 작은. 예. 보시면 굉장합니다. 이게 딱 때렸는데, 이 햄버거를 먹고 있어요. 햄버거를 먹으면서 동시에 지금 이게 뭐냐면 먹으면서 피한 거죠? 네. 햄버거 절대 놓지 않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면서 지금 이 친구가 네. 때렸는데 놀랐어요. 맨날 봤더니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싹 잔상이 나서 빙글 돌아서 아, 이 표정 괜히 해맑죠?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표정. 빙글 돌아서 음료수를 먹는 이 기본적인 요 여유. 그리고 돌면서 되게 홍조가 있어요. 뺨에. 아, 이거는 뭐랄까? 먼지 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홍조가 아니라. 싸울 때 그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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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간지 같은 거. 네, 네, 네. 돌아서 살짝 빙글. 이렇게 굉장히 그 살포시 탁 착지하는 아, 이 자세. 그리고 이건 펜터치네요. 아, 이거 펜이에요? 잉크로 해서 펜으로 그린 거네요. 아, 요거는 이제 그 컴사에서 펜으로 네, 네, 네. 아, 그랬구나. 그렇죠. 우리 그 하얀 독수리님께서 느려. 아, 햄버거를 먹는 아이가 해주시죠. 느려. 아, 굉장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유로운 여러분 그 지금 웹툰 쪽에 최고 역사 만화 그 무협 만화 중에 액션 만화 중에 뭐가 있어요? 고수가죠, 고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고수 같은 캐릭터들이 역사가 깁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유로운 어떤 강자.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피하면서. 당시에 이제 제가 IQ 점프 세대니까 저는 이렇게 만화 잡지 IQ 점프 세대니까 그 만화들 중에 이렇게 연속 동작으로 연출하시는 작가님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계보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아 이런 걸 그리고 싶어 하면서 이제 그렸던 거예요. 나랑님께서 오이 오이 느리다고. 혀끼 굵으면 재밌게 봤죠. 마감인생님 아시죠? 같은 비슷한 연배예요. 그 마감인생 한참 그때 엄청 인기 있었던 작품이. 천범주 작가님도 이게 이제 그 혀끼 굵으면 소중한 지상원 작가님은 그 작품도 이런 게 좀 나오지만 당시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이런 롱테이크 느낌. 그렇죠. 액션 만화도 되게 그때 흥했고 막 이랬으니까. 그죠 그죠. 현민미소님은 우리하고 비슷한 연배가 많네요. 붉은매 완전 좋아하셨다고 비슷한 연배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작가가 어떻게 작가가 어떻게 평소에 연습한 걸 원고에 사용하는지를 잠시 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꼭 심어두시고 다음 작품 보죠. 이 작품에 대해 좀 더 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되게 이거를 거의 하루 종일 그렸어요. 하루 종일 스케치부터 펜터치에서 사실 이 연필들 있잖아요. 저는 이 연필을 톤을 못 쓰니까 톤 대신에 쓰고 싶어서 이렇게 썼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톤이면 어렵죠. 어렵고 뭐 파는 데도 없고 비싸고 하니까 제가 이거 그린 게 98년도인데 톤을 썼네요 저는. 네. 일단 잘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게스트 모셔놓고 좀 자 일단 마감인생님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 찾아오신 작가님들 지금 이 자리 못 떠나요. 왜 다 자기들이 나올 곳이거든. 자, 보시면 그 일단 이 햄버거 브랜드가 어디예요? 당시 좋아하는 햄버거. 당시에는 사실은 뭐 맥도날드 뭐 버거킹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 롯데리아. 아, 롯데리아 아니면 그 어쩌면 KFC. 아, 네. 근데 진짜 작가들이 눈이 매서워요. 마감인생 작가 천범수 작가님. 네. 움직일 때는 색을 다 뺐네요. 아, 그렇죠. 그런 디테일을 줬죠. 야, 보시면
멈춰있는 요 첫 번째야. 네. 이 끝은 색이 들어가 있어요. 햄버거에도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네. 움직이는 장면은 색이 없어요. 굉장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디테일. 무언가를 시도해보려고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억수 씨의 주인공상의 원형이 나옵니다. 주인공스러운 애는 일단 다 더듬이 형이다. 아, 저 더듬이 그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시 근데 남자 캐릭터 만들 때. 당시 우리 소년들의 소년 만화 약간 그 코드잖아요, 코드. 아, 그쵸, 그쵸. 약간 자, 그런 것도 있고. 이 그림은 이제 제목은 점핑인데 부제는 오이오이 느리다구. 자, 다음 작품. 자, 드디어 원고가 나옵니다. 그 아까 전 처음에 나왔던 그 그림에. 네네네. 이 사실은 제목이 블레이즈라고 블레이즈. 정해놨던 거였거든요. 아, 블레이즈. 네네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이 포스터가. 네, 말하자면 이제 요거다. 표지 같은 걸 만들고 싶었던 거죠. 아... 네. 스스로 표지 아 이게 커버 네. 일러스트를 그리시고 네네. 요 만화를 이제 블레이즈 원고를 한번 이제 테스트 삼아서 만들어 본 거죠. 블레이즈. 네네. 블레이즈 원고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네네.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몇 년도입니까? 이것도 비슷한 연도겠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원고를 한 게 중학교라면 네네.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기다리라고? 심지어 깨알 같은 뒤에 이 갓댐 깨알 같은 욕설. 당시 굉장히 그 반항적이던 중학생 남중에서 약간 사이버펑크의 약간 그런 그런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묘사하고 싶었던 거죠. 배경으로서. 그렇죠. 근데 배경을 그릴만한 실력은 안 되고 군인 되고 싶고 욕설. 이러니까 갓댐. 그럴 땐 욕설이죠. 어떤 세기말적 분위기를 내고 싶은데 아직 스케치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갓댐으로. 네, 갓댐으로. 범법자가 멈추었다. 여기 주인공 등장했죠? 네,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앞에 캐릭터가 여기 조금. 아, 예. 얘가. 지금 연출상으로 보면 네. 굉장히 중요한 컷인데 작게 나왔죠? 아, 범법자로 판명. 사살! 슉! 여기 보시면 이게 뭐 하는 장면입니까? 이제 발로 땅을 차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뒤꿈치죠. 뒤꿈치. 발 뒤꿈치를 뒤꿈치에서 발로 차고 도약해서 그냥 네. 잠깐만 여기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제가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왜 못 하겠냐면 기술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크레센트죠? 네, 이게 그 뭐지 반달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심지어 근데 크레센트도 아니고요, 크레센트. 굉장히 그 발음에 깨어 있는 학생이었다. 크레센트. 아, 이렇게 쇠를 파서 볼 줄 몰랐네 진짜. 슈트. 이게 필살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기술 중에 하나. 네, 여러 기술 중에 하나.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아, 이거 거의 이것도 하루 종일 이제 셉을 팠을 거예요. 네. 아, 미치겠다. 네, 현민 미사님 저 머리 하러 와서 감으러 간다고요? 그래요. 이 시간에요? 머리 잘 감고 오시고요. 라데꾸. 맞아요, 라데꾸. 우리 천범식 마감에서 작가님이 이렇게 쓰셨네요. 집에 가서 과거는 다 지워야겠다. 근데 천범식 작가님은 과거에도 존엄하게 잘 그리지 않았나요? 되게 옛날부터 그림 잘, 블로그에서부터 그림 너무 잘 그려서 뭐 존잘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존엄했잖아요. 저나 억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아, 억수 작가님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림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보이시잖아요. 관절기. 다시 봐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관절기 센세. 그래서 이거 약간 질리니까 이걸로 하자. 아니 나 이거 좀 질리나? 이거 질린다. 아니야 이거 너무 약간 이걸로 하자. 내가 골라. 안돼 없어. 자 그리고 우리 이 억수 씨의 과거 원고를 일단 보고 있고요. 아 이거 진짜 열심히 그렸다. 진짜 열심히 그렸다 근데 먹도 다 칠하고. 그치 이건 쌀펜으로 다 그렸지. 야 먹은 그러니까. 제대로 잉크 쓰기엔 좀 무서우니까. 네,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 때 김 안 세려고요. 굉장히 아껴두고 봤어요. 다 미리 안 보고. 다음 작품 보시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점핑. 한마디로 오이오이 느리다구라는 일러스트는 바로 요 원고를 쓰기 위해서, 이 원고에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그 미리 한번 그려놓는 연습이라 할 수 있죠.
야, 이거는 어떤 원고입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원고에 아, 대해서. 이게 되게, 이건 지금 제가 3페이지 보내드렸는데, 이게 17페이지나 제가 그렸더라고요. 이한 작품을 17페이지를 그렸어요? 네, 17페이지 이상 그렸더라고요. 이런 퀄러티로. 진짜 열심히 그렸더라고요. 대단한데? 근데 내용, 사실은 그냥 뭐 이제 약간 환타지 로맨스물? 그래서 얘가 그 사고가 나서 그 아, 뭐라 그러냐. 당시 설정을 기억하고 계시군요. 사고가 나서, 네. 아니 그제 원고랑 쭉 봤죠? 그랬더니 사고가 나서 그 말하자면 예전에 드래곤볼의 그 뭐야 그 선두 주는데 어디예요? 카리네탑. 아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이상한 이세계로 가서 이미 이세계물을 그렸다고요. 95년도에 그래서 이세계물. 뭐 어떻게 환생을 해서 여자를 구한다 뭐 이런 내용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평범한 이제 중학생이고 뭐 그랬던 것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때부터 다양한 그림체를, 같아요. 네. 굉장히 전형적인, 아, 이렇게 세면 명랑만화 그림체부터 해서, 동결건조, 개그, 지금의 개그 센스가 나왔다니까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 잠깐 작가 한마디, 동결건조란, 지니어스. 더 이상 따지지 말자. 이 작가의 기본적인 그 당시에, 이게 약간 이때 코드였어요. 지금, 그쵸. 지금 아재인 사람들의 어렸을 때 X세대 코드. 약간 이 만화, 당시 만화의 코드였어요. 이 작가가 나와서 이렇게 막 첨언하고 이런 맞아요. 것들. 네. 여러분, 그, 슬램덩크 같은 걸작을 보셔도, 그쵸. 닥터 T의 농구 교실 해가지고, 바스켓 카운트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막 이럽니다. 설명 캐릭터죠. 하지만 역시 작가의 숨어있는 그 자아죠. 일단 이 사람 만화에서 이렇게 스포츠머리가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스포츠. 뒤에 이게 약간 등지, 팬도 아, 있고요. 이게 팬이구나, 네, 이게. 팬척입니다. 등에 뭘 엎드린다 싶었는데, 이게 팬이었구나. 네. 천재 작가의 설명. 보시면 슬슬 이 연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 막 뒤에 이 속도선, 집중선. 야, 속도선, 집중선. 그리고 순간적인 요 눈의 클로즈업. 이미 이때쯤 되면 눈에 이 표현하는 방식이 사뭇 달라졌어요. 아, 열심히 그렸습니다. 이 당시에 영감을 줬던 작품들이 있나요? 아, 당시에 너무 많은 작품들을 봐서 이렇게 하나 꼽기가 힘드네요. 대단하다. 그리고 나서 요 클라이막스죠? 이 장면. 점핑. 오이오이 느리다구의 어떤 그 연출을 딱 따라했죠. 느닷없이 판때기를 들고 와서 이렇게 점프를 하기 시작하죠. 아, 판대 들고 이렇게 점프해서 피우 탁, 탁 자는 거군요. 이 원고가 엄청 많아. 와, 이거 대단합니다, 여러분. 같은 원고인가요, 다? 네, 이제 이 세계로 온 거예요, 얘가. 네. 판타지군요. 약간 로맨스 판타지라고 대단하다. 말씀드렸죠. 네. 보시면, 이제 굉장히, 여기서부터 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선이 굉장히 센스 있다고 지금 우리 박찬섭 작가님도 선배로서 아, 얘기했어요. 그러시고 감사합니다. 어우, 자선이 센스 아, 중학교 있다. 중학교 때 세배 없었지. 봤습니다. 네. 그쵸, 중학교 때 없었지. 아, 사실 지금 감사합니다.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실력이, 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역동적인 연출 보세요. 역동적인 연출. 우습게 봤지만, 맞았죠. 이 맞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착. 그러면서 나이키. 클로즈업, 눈, 그 와중에 나이키. 그 와중에 돌뿌리에 걸리는 발은 나이키. 이, 맞으면서, 굉장히, 이, 부분 클로즈업들이죠? 우리 박찬호 작가님이 자선의 센스가 없으면, 연재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 이미 그렇군요. 당시에도, 프로 작가의 어떤 소양이 있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출 보죠, 연출. 이 앞에서 굉장히 깐족되던 네, 주인공이 주인공 이제 맞으면서 호되게 쓰러지는 당하는 거죠. 네. 세 장의 원고 안에서 네. 아주 큰 발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뭐야? 요게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였고요. 네네네네네네. 근데 대학교 때는 오히려 이제 술 먹고 노느라 정신없었는지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제 그림은 뭐 종범 작가님은 아시겠지만 그 키리코 나나나니 작가가 있습니다. 네, 그 작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 그림에서는 키리코 나나나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려야죠. 자, 아,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 작가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아, 이때는 약간 양현순 작가님의 그림도 많이 영향을 받아서 막 베껴 그리고 그랬었거든요.
이 키리코 나나난이라는 분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호박과 마요네즈 같은 작품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작품들. 네네. 요 작가의 이 그림이 보시면 여러분 억수 씨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영향을 도대체 끼쳤는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사실 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나루토나 네네네. 뭐 블리치나 이러한 만화, 그러니까 소년 만화. 를 그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데뷔하기 위해서는,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펜터치나 이제 펜터치로서 되게 세밀한 음흠. 영감이나 이런 묘사들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강박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강박들로부터 약간 자유롭게 만들어준 작품이었던 거죠. 아, 이렇게 간결하고 그 깔끔한 선으로도 얼마든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약간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 한참 이 작품을 봤을 때 훅 빠져들어서 거의 베끼다시피 했죠, 이 작품을. 그게 언제쯤, 나이가 언제쯤이에요? 그때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네. 제가 한겨레 만화학교 다닐 때니까 어허. 한 2004년, 5년? 어허. 그때쯤이었죠. 그때 이전이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니까. 여러분, 키리코 나나나 한번 보시면 정말 지금 현재 억수 씨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팔뚝선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라인은 약간 양영준 작가님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여기. 네, 간결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약간. 이렇게 이런, 떨어지는. 네. 맞습니다. 되게 인차를 되게 간략한데 되게 그 정말 잘 어울, 간략한데 딱 보기 좋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거를 좀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인사하시네요. 와이라님 오셨습니까? 제 푸른색 옷이 좀 화사해 보인다. 해방이다님 잘못 여기 또 홍보를 해주시네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과거에 어떤 방송이 있었어요. 아, 그 피론이랑 단둘이 했던 거였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는 그거잖아요. 잘알못은 그 잘알못은 나랑 정필원 작가랑 정필원 작가랑 저구랑 그 나랑 네 명이서 했던 거였죠. 그죠. 근데 제가 거기 특별 출연했다고요? 내가 언제였어? 그때 너 그때 우리 멤버들이 그때 뭐 다 잘 안 나와서 너랑 필원이랑 단둘이 했던 적이 있지 않았나? 그거는 그거는 어떤 규집합이었을 거야. 아 그래요? 초반에. 아무튼 아니, 자 뭐, 아무튼간에 이때 보시면 이제 억수 씨가 차근차근 그림체가 변화하는데요. 그 중간에 이렇게 이 눈이라거나 이 억수 씨만 특유의 어떤 이 코드. 눈 되게 이상하네요. 그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왜? 이게 뭐죠, 지금 이거 여러분? 아. 이게 지금 뭐죠, 여러분? 많이 와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하지만 팬촉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냥 액세서리, 이거 액세서리일 거예요. 나는 또 굉장히 반가웠죠, 순간적으로. 아, 역시 이때... 작가들 생각하는 거 똑같다. 여기 작가들은. 아니. 나 팬촉 안 했어. 아, 네. 요거.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야? 나 이건 줄 알았지 또. 여러분 우리 최근에 올라온 그 펜촉 그지 가져갔어 이거. 나 순간 깜짝 놀랐어. 아 이거는 그 90년대 우리 TTL 세대 때 이제 네. 자주 하던 그 액세서리. 우리는 뭐라 그러지? X세대라고 안 하고 N세대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형은 X세대잖아. 네, X세대는 약간 9495학번들. 그니까 나는 국어학번이니까 그때쯤에. 그죠. 아, 아무튼 순간 굉장히 반가울 뻔했습니다. 굉장히 반갑게. 만화가들이 생각하는 흑역사는 똑같다. 네. 다음 작품은. 야, 이거는 언제? 이거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원고가. 되게 쓸데없는 뭔가 되게 선문답 같은 것들에 빠져서 네. 이상한 그런 원고들을 몇 개 했었던 것에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목이 뭡니까, 이거? 스모킨. 네. 아, 지금 이게 입이군요, 입. 네, 입이랑 이제. 담배 연기. 입. 이게 입에서 담배가 나오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키리코 나나나를 막 베끼고 난 이후 그림 같기도 하고요. 그 입술에 묘사하는 이런 게 그런 굉장히 키리코 나나나 같이. 그렇죠. 선도 네. 이미 약간 이때부터는 지금의 억수 씨가 조금 있어요. 나 이거 뭔가 뭔지 몰랐거든 처음에. 그렇네. 입. 예. 이렇게 보니까 약간 지금 보니까 그런 느낌이네. 스모킹. 네. 보시면 여기 스모킹도 아니고 어퍼스트로피가 있는 게 약간 이게 간지죠. 여기 스모킹 약간 흑인식으로 끝내주는. 네. 그리고 이때는 NAM이 아니고요. 냄 이게 아니고 그 그림 남준석. 이 전까지가 냄이었다면 여기서는 그쵸. 굉장히 정제도 있죠. 아. 자 다음. 굉장히 좀 볼게요. 같이 우리 같이 봐요 여러분. 아 이렇게 자세히 보냐.
이제 노가다 현장인 거죠? 노가다, 아, 예. 네. 용역 그 현장이군요. 굉장히 이분 힘 좋게 생기죠. 콧구멍인가요, 이게? 아, 이건 코고, 이건 아마 이제 이 코, 이 뒤, 아, 콧망울. 콧볼, 예, 콧망울일 겁니다. 예. 아, 근데 굉장히 사회, 여러분 그, 연웅님이 보고 계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남준석 작가님께서 굉장히 그 다크하고, 딥 다크하던 시절. 예.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어두운 시선을 유지하던 때. 이 청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찌질이 극을 다룰 때. 굉장히 그, 인생은 다크다. 예, 뚜따님, 다시 보기를 보셔야 되는군요. 조심히 가시고, 가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시고요.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어떤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아, 사회 비판 없어요, 이거. 과감한 연출. 말풍선만. 야. 요때의 그림은 약간 좀. 약간 섞여 있죠. 그러니까 섞여 있는 과도기 같은 느낌으로 그때 그 영어에 강하던 작가님의 네. 약한 한글 아니하냐를 맞춤법을 잘 모르고 재밌지 않냐 할 때 안냐가 안냐가 그쵸 히읗이 붙어야죠. 이거 말씀하시는 와중에 훨씬 커 신커 권혁수 작가님 오셨습니다. 혹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랜만이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네. 하나는 안 됐고요. 하나가 되기엔 좀 그렇고. 아, 그런가? 하여튼, 여러분, 퓨처 이즈 커밍은 아는 사람이. 혁정, 안녕하세요. 아니, 하냐는 모릅니다. 아, 뭐, 이거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 이건 어느 정도 이거? 이거는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아마추어 시절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아마추어 시절. 그림체가. 네. 플래시 애니메이션 한창 할 때, 이 플래시 툴로 그린 거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 알바하면서 심심해서 한번 그려봤던. 나이대가 대충 언제입니까? 이때가 제가 25, 6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25, 6? 네네네. 이때의 어떤 그 남준석 작가 억수 씨의 상태는 인생으로 치면 네. 어떤 정도의 단계였어요? 정서적으로요? 아니면 뭐 실력적으로요?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나름 연애도 잘 하고 있고 해피한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해피한 상태의 그림이라고 믿기지 이제... 않는 어떤... 기본적인 정서는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이쯤에 약간 갑자기 네 그림 약간 영정 사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 사진 이 사람이 죽은 걸 보고 얘가 슬퍼하는 거야 지금. 여기 영정 사진처럼 이 그림은 그리고 여러분 네. 이때부터 저는 그 우리 마감 인생 작가님도 말씀하시는데 이때부터 입술의 표현이라거나 여러 가지 코의 표현에서 지금의 억수 씨의 어떤 기호가 처음 나왔다. 그런 느낌인데 어떤 그런 것 같네요. 여기서 어떤 하늘망을 티스의 느낌 좀 나지 않아요? 그렇네요. 손가락 묘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침 흘리는, 눈물이군요. 네. 침도 있을 거예요. 아, 그렇지. 네. 엉엉 울 때는 같이 흘리니까요. 네. 요런 표현들. 이때부터는 확실히. 묘하게 둘이 어울린대. 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괜찮은데? 굉장히 이상하다. 그래도 이분 관절기 당한 선생님은 맞지만 이렇게 범죄자는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당시에 억수 씨가 어떤 심리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아, 넘어갈까? 아니, 고우한 느낌이 나요. 네, 그렇죠. 보시는 분들 뭐 다 성인? 아니, 모르지. 그치, 그걸 모르지. 살짝 고우한 그림이어가지고 이런 그림도 이렇게 살짝. 약간 이런 뭔가 네. 무서워. 나름의 이런 것도 조금 그 당시의 감각적인 느낌으로 묘사하고자 당시 일러스트가 이런 식으로 이건 사실은 완전히 거의 키리코 나나의 그림을 거의 베끼다시피 그렇죠. 한 작화거든요. 맞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그 어떤 소재의 잔혹함이나 잔인함 이런 거보다는 여백 그리고 그 구도 배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구도 배치 그리고 약간 선명한 빨강 뭐 이런 중이었던 아 네네네 색을 고민하기 포인트 시작했다. 색으로 그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포인트 색과 어떤 그 색량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할 때의 느낌이죠. 그리고 바람을 피면 안 된다. 그렇죠.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그림은 여기서부터 슬슬 다크해지죠. 이때가 이제 연옥님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연옥님 그림인데 이렇게 했어요? 왜 당시에 연옥님 하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출판 만화를 좀 꿈꿨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그림 스타일이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 아,
마감인생 작가님께서 억수 작가 표절 아, 지금 대부분의 모든 작가가 네. 표절이라기보다는 이제 베끼는 과정 없이 그렇죠. 작가가 된 사람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다들 이제 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요걸 뭐 발표해서 돈을 벌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떳떳합니다. 저는 아주 떳떳해요. 이게 표절에서 나오게 요거면은 원작이 문제가 있다. 저는 굉장히 떳떳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수채화 연필로 색연필로 해서 그려서 칠한 다음에 이제 물감으로 그러니까 물을 덧대서 약간 색을 이렇게 번지게 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이거 그거 그 당시 유행했던 그거구나. 수채 색연필. 네네네. 선물을 받았던 걸 네네네. 써서 작업했던 거죠. 확실히 전반적으로 그림이 예쁘다 뭐 이런 데서 되게 인상주의적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더듬이는 여전하다. 더듬이는 포기할 수 없어. 더듬이는 포기할 수 없다. 더듬이는 가져가야 돼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더듬이랑 오래오래 행복하시고. 네. 마감인생 작가님 일하러 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네요. 훨씬 커 권옥주 작가님께서 호박 마요네즈 느낌이 납니다. 아, 그쵸, 그쵸, 그쵸. 키리코 나나네. 네, 여전히 키리코 나나네. 이때 사진을 제일 많이 받았던 영향을.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은 약간 이제 그 희석되고 있는 느낌인데. 그렇군요. 네. 이게 마지막. 이게 이제 저는 정말 좋았어요. 약간 그 컷으로 연출해 보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돌려 이거? 회전. 여기 있다, 회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잠깐만요.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네. 네. 이렇게 보니까 별로다. 돌리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별로네! 이상하네, 얼굴. 이게 여러분 마법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 하지만, 띵용용용용용. 좋은데요, 좋은데요. 얼굴 좀 이상한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요거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이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연옥님 보고서의 연옥님이라는 캐릭터를 이미지화한 거죠. 이분이 네. 연옥님이 보고 계셔요, 연옥님. 네, 그때 당시에 실존했던 그 이미지를 그 형상화한 거죠. 제가 이제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마감인생 작가님께서 30에 나왔던 그림 같다. 그리고 안꼬님 말이 맞아요. 그림들이 다 굉장히 감성 넘친다고 하셨는데 그 감성이라 그러면 약간 비꼬는 말이죠. 감성. 감성 말고 약간 감성 있는 척하는 걸 감성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아 그래요? 감성. 그냥 뭐 약간. 그쵸. 근데 뭐 어쨌든 당시에 저의 감성은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군요. 네. 당시 저의 감성은 여기. 다 감성. 저의 감성은 여기. 그치 이거지. 나 약간 여기서 그 프로스트의 얼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주인공 얼굴만 혼신의 힘을 다해 그리는 당시의 저였던. 네. 역시 다 그렇죠. 당시 저도 한 영화 했어요. 그치. 님은 되게 좋은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되게 공부도 잘했잖아요. 그 좋은 고등학교에서 쌓인 원한을 이렇게 선생님으로 풀고 내 작품 안에서만이라도 관절기를 넣고. 근데 잠깐만. 네 왜요? 왜 돌릴래? 왜? 좋아. 돌릴래? 좀 이상해. 이상해. 알았어. 신기하네 진짜. 이게 돌린 것만으로도 약간 그림이 느낌이 달라져. 이거는 좀 되게 괜찮은데 돌리니까 좀 약간 이상하다. 거의? 아마 어쩌면 그러면 이체로 그렸던 것 같아요. 진짜요? 이체로. 이 상태 그대로?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렇게도 잘 그리잖아. 무슨 그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작품을 하신 분께서 지금은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쵸? 이런 느낌으로 지향하려고 하죠. 약간 이제. 밝은 느낌으로. 이게 키우는 게 어려워 이거. 플러스 누르세요. 맞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색감, 형태 이 모든 것이 안정화되는 과정을 좀 보여. 이 뒤에 이 빗물이 비착 퍼지는 거 이거. 네, 이건 너무 정필원 작가한테 약간 많이 영향 받았죠. 정필원 작가님이 영향 많이 받았죠. 네, 모두가. 패밀리맨에서 보시면 이런 빗물이로 해서. 근데 누가 또 여기서 호 어깨 너무 넓다고. 어깨? 어깨 너무 넓다고. 그러고 보니까 장난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장난 아닌데? 이렇게 애 낳고 듬직해졌냐고. 이 말 듣고 보니까 어깨가 어깨빵 하면 날아가겠구나? 굉장한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그렇군요. 네, 일러스트죠. 또 어떤 못된 사람이 그렇게 또 끄집었어요. 어떤 사람이?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마음에 렌즈를 끼고 봐가지고 이렇게. 부정 렌즈. 보시면
이렇게 당시에 이 빈물이 있죠, 빈물이. 네네. 이 스크린이나 하드라이트. 아우터글로우. 아우터글로우. 네네네. 이런 표현하는 거 굉장히 당시에 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았었죠. 네네. 정필원 작가에게. 정필원 작가한테. 그쵸. 당시에 제 옆자리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네. 옆자리에 앉아서 참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또 이렇게 보니까 약간 무섭기도 한데. 그쵸. 살짝. 이게 모니터 화면,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면은 좀 덜한데, 모니터 화면으로 큰 걸로 보면 그 독자의.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섭다, 진짜. 마감에서 작가님께서, 네. 억수 작가님의 장점은 과감한 생략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여기 보시면, 모두 다 표현하고 싶은 얼굴은 저렇게 됩니다. 하지만, 과감한 생략을 딱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탁 떨어지죠. 이 그림 그리는 분들은 알아요. 안꼬 작가님, 안꼬님께서 저런 비표현은 어떻게 하나요? 시범 보여주세요 하셨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니, 하드라이트로 쓰시면 돼요. 그게요. 옵션 중에 하드라이트 있어요. 그걸로 이게 그리시면 돼요. 나중에 내가 보여주려고 했단 말이야. 아, 그래요? 나중에. 요거는 이제 그, 포토샵에 레이어마다 성격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초보 분들은. 아, 그럴 그죠? 수 있겠구나. 좀 약간 너무 전문적인 얘기. 너무 갑자기 전문적인 얘기 확 했어요. 형이 아직 낮은 데서 말하는 게 좀 필요한데, 레이어 뭔지 아시죠? 레이어. 레이어들마다 성격들이 다 있어요. 속성 같은 게 있어요. 땅 속성, 불 속성 이런 것처럼 어떤 속성은 투명하게, 어떤 속성은 빛내주게 이렇게 쭉 있어요. 그걸 좀 아시면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300원이 뭐예요? 아, 300원. 300원. 뭐예요? 아, 300원. 자, 이렇게 여러분 94년도 시간 진짜 잘 갔나. 시간 잘 가죠, 아주. 우리 여러분 남준섭 억수 작가님 모시고 나도 좀 속상한데? 나도 이거 안 할래. 잠깐만. 나는 닥터 프로스트 없나? 나도 여기다가 뭐 여러분 나도 아, 그 사이에 얼마나 목이 탔는지 물을 다 먹었어. 나도 좀 나 마음에 드는 이미지 내가 골라도 돼? 안 돼. 아, 왜 내가 좋은 걸로 골라줄게. 알았어, 골라봐요. 나도 내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하나 띄워놓고 얘기할래. 이거 괜찮네요. 싫어, 싫어. 왜? 나 잘 그렸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은 뭐냐면 여러분도 같이 보시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 뭐야? 어떤 게 있냐? 뭐 안 나오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여기다 이거. 같이 이거 띄워 옆에 띄워놓을게요. 단화면에다가 이미지 띄워놓고 너무 작은 그림이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화질 굳이. 화질이 왜 이래. 스크린. 인도 캡처. 이거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거라도 좀. 난 그래도 이제 호스트고, 이분이 게스트시니까 제 거 좀 작게, 조그맣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 갑자기 현타 왔어. 뭐야? 계속 옆에 관절교 선생님이 떠있으니까, 내가 되게, 나 그 너무 못 그린다, 이런 느낌이 와가지고, 잠깐. 저도 마음에 들어하는 그림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94년도부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만난 얘기는 다 까먹었네? 다 빼먹고 했네? 우리가 만난 얘기? 네. 오랫동안 알고 지낼 거면 다 빼먹고 바로 들어갔네요? 그 뭐가 중요해? 그게 맞죠. 뭐가 중요해. 94년도부터 여러분 이렇게 그 중학교 때의 남준석, 준석이. 그쵸, 준석이요. 때부터 해서 이렇게 쭉 왔는데,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이 그림도 옛날 그림들도 고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주로? 그 연필로 그렸던 원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건 정말 있는지 몰랐어요. 거의 진짜 처음 말씀드렸을 때만 20년 만에 보는 그림이라고 되게 감회가 새롭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 원고를 한 17장이나 그 있었던 원고가 있다는 걸 보고 아 진짜 저는 평소에 저는 되게 그림을 그리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약간 시험 치기 전에 시험 공부하기 싫어서 내가 그림을 그린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었는데 공부가 너무 싫으니까 내가 그리지. 네, 그리지. 막 그때만 열심히 그리는 거야. 그러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되게 열심히 그렸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확실히 그 돌아보면 내가 참 좋아했다는 걸 알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이제 남준석에서 없을까지. 자, 웹툰 작가에게 있어서 그림 또 좋은 그림, 좋은 이미지라는 게 뭘까가 좀 궁금했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이미지스트예요. 제가 처음에 여롱님이 보고 계셔 처음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보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 뒤에 하는 작품들 그림이랑 너무 너무 달라지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약간 아, 이 사람은 이미지를 도구로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억수 씨가 보기에
열준 작가에게서 좋은 그림이란 뭘까? 마지막 토크 좀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그 약간 좀 항상 염두에 두고서 그 그리는 게 뭐냐면 네. 그 전상현 작가님이랑 이렇게 뭔가 말을 나눈 적이 있어요. 전상현 작가님이면 내추럴 리드미컬, 네, 내추럴 리드미컬 미스터 부의 지금 과거에. 다음에서 아 작품 이름 죄송합니다. 작품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전상현 작가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르면 파괴된다 이러시는 모르면 파괴된다. 거예요. 네, 그걸 항상 이제 모르면 파괴된다. 아니 모르면 파괴된다. 셀벽 파괴된다. 어. 아니, 셀벽 판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계속 밀도를 줘서 한 그림에서 계속 그 덧대서 덧대서 약간 그림을 채워 넣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저는 셀벽 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 뭔가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릴 때. 더 근데 자세하게. 그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를 때 오히려 더 셀벽 판다라는 얘기를. 그죠.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으흠. 어떻게 하면 더그 만화를 그릴 때뺄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억수 작가님 그림 쭉 따라오니까 점점 빠지네요. 점점 네. 빠지는, 점점 빠지는 과정에다가 마지막에 뭔가 하나를 더할 거면 뭘더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게 보여요. 색을 더 그쵸. 해볼까? 빛을 더 해볼까?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일단 다 빼놓고. 그림에 있어서 그게 궁금했어요. 언제 갑자기 확 늘었어요? 왜 사람마다 그림을 그리면, 왜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림은, 그림 실력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사선으로 느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느는다 그러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그릴수록 쭉 느는 게 아니라 그려도 똑같은 실력 같았는데 어느 날 문득 훅 늘어있고 계속 같은 초반에 쪼렙일 때는 계단이 이렇게 조그마하다가 훅 늘고 조금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뒤로 갈수록 한참 갔다가 확 크게 늘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 공감 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을 점점 곰곰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언제 확 늘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고를 한편 완성하고 나면, 예, 한편 완성하고 나서 돌아보면은 뭔가 완성, 좀더 늘어있는 그런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웹툰스쿨에서 나하고 홍삼하고 얘기하는 게다 이게 우리들만의 이 레퓨전이 아닙니다. 현직 작가님들이 다 공감하세요. 완성을 일단 했을 때확 느는 것 같다. 네네네. 기억에 남는 완결들 꼽아보자면 오늘의 남은 불. 아픈 기억? 왜꼭 이렇게 셀프로 그렇게 하더라? 근데 오늘의 악몽보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사실. 자기한테 잘해줘라. 아니, 그게 저한테,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그 작품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아픈 기억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저는 좋아하지만 본인이 자꾸 아파하면서 얘기하니까. 네, 근데 이제. 아, 좋아하시는 맞네요. 집요정 훈비님께서 낭만부 느낌표 빡! 아, 감사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을 줬던 작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나를 많이 키워준 작품이다. 네. 네. 좋아요. 얘네로 치면 힘들었던 얘네. 우리 해방이다님께서 낭만부 이제 보러 가도 되나요? 하셨는데, 보러 가세요. 누가 막습니까? 보러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무료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또 깨알같이 우리 모래상자님께서 이 귀한 게스트 오신 틈을 타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작가님, 제 동생이 웹툰을 하는데, 콘티까지 그리고 완성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콘티를 그렸는데 완성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야기 짜는 거나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그 뼈대를 세우는 건 좋아하는데 그림 그리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닐까요? 그림 작가를 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진지한 질문에 속편한 답변을 들으셨고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본인 같으면? 다음 질문은, 생각해보니까 나딱할 말이 없다. 아니, 고민을 좀 해볼 만한 얘기인데, 뭘. 근데 그 본인이 그 잃을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근데 모래상자님 말씀이 맞는 게, 같아요. 네. 뭐라고 욕심이 많거나 자신이 없거나. 근데 맞는 말이죠. 자신,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작화에 있어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콘티까지 그리고 작화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두 가지로 크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손으로 그려낸 똥을 볼 용기가 없을 때. 내가 만들어낸 것이 당연히 내 눈에 성이 안 찹니다. 왜? 눈은 손보다 빨리 늘거든요. 눈은 손보다 높은 데 있어요. 언제나 나의 눈 높이는 나의 손 높이보다 높은 데 있습니다. 왜냐면 걸작들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손 끝에서 나오는 이 그림을 내눈 높이에서는 보면 미치겠는 거죠. 근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자존감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울 볼 때. 그리고 그런 것처럼. 약간 그 자체가 날 발가벗겨지는 그죠? 느낌이라서. 네. 인정을 못 하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같은 원고를 어떻게든 그려보자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딱 찍어요, 실제로. 그게 하나.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공정이 힘들면 잘못 들어가겠으면 그전 공정이 충분히 마음에 들 만큼 못 나왔다는 뜻일 때도 있거든요. 그림을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콘티가 내 안에서 재미있다는 확신이 아직 안 들었을 때가 좀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콘티 수정을 정말 한 번만이라도 죽자고 해보면 어느 시점에 이 콘티는 정말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다는 때가 오거든요. 그 화는 작화가 아주 힘이 실립니다. 좀. 빨리 그리고 싶지. 빨리 그리고 싶죠. 완성하고 재밌다. 싶지, 빨리. 그컷 그리고 싶다 이러면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컷 막 그리고. 그치. 그쵸.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작가님들께는 공감을 또 불러일으키는데 나랑님께서 제가 그린 게 너무 좋으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우, 그거만큼 좋은 게 그건 어딨어요? 나랑님 그거는 좋은 거야. 작가로서 제일 길게 갈수 진짜 있는. 좋겠다, 그건. 너무 부럽다. 하지만 한마디 덧붙여 보자면 지금뿐이에요. 기분 탓이 슬픈 기분 탓이야. 얘기하고 그래. 기분 탓. 아니에요,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 나랑 가끔씩 자기가 너무 사랑스러워,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너무 자기가 사랑스러워질 때 있어요. 이쪽. 왜 있어요? 아유, 샤워하고 거실 나오기 전에 목욕탕에서 얼굴 거울 딱 보면 어때? 아유, 잘생겼다. 그렇잖아요. 비슷하게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랑님, 내가 그린 그림이 좋을 때가 딱 오면 그때가 귀한 때입니다. 최대한 좋아해 주세요.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세요. 나랑님, 자기 그림. 너무 좋은데 다들 몰라주는 것 같아요. 저쯤 되면 약간 자기의 챔피언인데요? 자존감 챔피언? 자기가 좋은 게 제일 최고예요. 자기가 좋은 게 최고지. WJJ님께서, 억수작가님은 뭘할때 그림 실력이 제일 많이 늘었던 것 같냐고요? 이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원고. 원고. 완결. 원고 완성. 그리고, 앞에 뭐 세연세연님인가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세연세연님께서, 연재 관련해서 미팅 요청을 받았는데, 첫 미팅에서 주로 무슨 얘기를 나누십니까? 말을 너무 이거는 못해서 계약이 무산될까 봐 무서워. 존범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게 나을 것 같네요. 근데 오늘 여러분 너무 많은 걸 하지 않나요, 이거? HR 시간에, 근데 지금 이 세현세현님께서 미팅 요청을 받으셨다고요? 다음 주 HR에 긴급하게 한번 이거를 제가 편성을 해볼까요? 좋네. 제가 내용을 정리해야지 그래도 제대로 된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여기서 막 나오는 대로 막 아무 말이나 떠들어봤자. 그래도 다 정리돼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팟캐스트계에 메시? 뭐 아까 호날두? 농담이었어요. 진담인 것 같은데? 농담이었고, 천문TV님께서, 박찬섭 작가님께서, 원고는 지옥의 마감 연재 중에 가장 많이 듭니다. 그쵸. 끄덕끄덕. 모든 작가들은 끄덕끄덕. 자기가 뭐라는 거 모르고, 뭐라는지 모르고 마감할 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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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만 말인데, 집 요정 훈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콘티까지 그리고 완성을 못 하신다는 분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콘티체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마사토끼님 보세요. 재밌는 이야기 만들고 콘티까지 구성하는 거가 가장 즐거우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상태로 그냥 올려서 계속 지금 엄청 긴 기간 동안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또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 중에 한분 아니십니까? 그쵸. 그리고 아무튼 세연세연님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담당자 미팅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서 지금 미팅이 언제일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 전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최대한 빨리 그 정리를 좀 해가지고 조만간에 HR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존잘라 탈곡하려고 불렀는데 다들 자기를 살살 채우려고 지금 막 질문을 쏟아내고 있어요. 아, 재밌었어요. 봐봐 지금 잘막 탈곡됐어. 와이더드 TV님 보세요. 나중에 원고 피드백 시간 같은 게 있어도 좀. 야, 이분들 우리 아주 그냥 탈탈 털어드시려고 아주 그냥. 그래요. 다들 너무 오늘 재밌게 게스트 오셨는데 제가 부끄럽지 않게
물론 오늘 보신 분들의 숫자는 좀 부끄러운데 너무 적어서. 몇 분인데? 비밀이야. 여기 안 나오네? 안 나오지롱. 아, 그래? 그렇지만 여러분들 와 계신 분들, 와 계신 분들의 반응, 와 계신 분들의 어떤 그 열화와 같은 소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뿌듯합니다. 어디 이 채널 우리 스쿨, 우리 학교잖아요. 외부에서 이렇게 외부 강사 선생님 모셨는데 제가 교장으로서, 아, 교장이래. 담임이었죠, 원래. 담임으로서 아주 순식간에 승진했는데. 사실, 본심이 드러난 거지, 이제. 그 야욕이. 아니야. 일단 담임 정도면 딱 좋아요. 담임으로서 굉장히 흡족하고 여러분들 저 정말 자랑스럽고, 마감 인생님 들어왔는데 나갈 수가 없다고. 계속 아까 붙여줘. 너 그만 와. 지금 너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이 소규모의 수십 명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재미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떠셨어요? 어우, 약간 진짜 긴장 풀린다. 아, 처음에 너무 멀어가지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좀 괜찮네요. 어떻게, 제가 또 부르면 어떻게 또 놀러 올것 같아요? 아, 진짜 좀 망설일 것 아, 진짜요?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잖아요. 분위기 깨요, 갑자기. 아, 나 초반부 너무 힘들었어, 초반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괜찮아졌잖아요. 여러분, 네. 아, 그렇긴 한데. 얼마나 훈훈합니까? 제 채널이 인기 채널이 돼서 막 라이브 켜면 막만명 들어오고, 이때가 되면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과 있을 때. 그쵸, 약간 훈훈하고 따뜻하고. 최대한 놀러 와야지. 네. 우리 김웅건 교수님 그 순간에서 내부자시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역시, 이분이 제 연구실 옆 연구실에서 지금 야근 중이신 소마 S님께서. 소마 S님. 우리 좋았잖아. 우리 좋았잖아. 우리 좋았잖아. 재밌게. 다음에 제가 또 부르면. 놀러 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좀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말이야. 우리 좋았잖아. 우리 좋았잖아. 너무 강력하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도 보내드리면서 우리 종례하고 끝을 내야겠죠. 소마에스님, 나랑님, 지교정 훈비님, 김문관님, 마감인생님, 와이라님, 지교정 훈비님, 에이포님, 윤재국님, 해방의단님, 나랑님, 하얀독수리님, 제이블루님, 낭비야님, WJJ님, 와인더두TV님, 세연세연님, 현민미소님, 천문TV 선배님 등등등 아주 많은 분들께 소마에스님, 모래상자님 아주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다들 지금 뭐 한 댓글 20명 정도 되는 35명이거든? 거예요? 아, 아이고 내가 유도신문에 걸려버렸네. 평소에 한 60명 와요. 이걸?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게스트를 타냈죠. 그렇네. 아, 괜히 나왔네. 아, 아니야. 조금 약간 부끄러워지네. 아니야. 오늘 다들 바쁘신 일이 있나 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본적으로 다들 반가웠고요. 언제나 월요일 날 우리 라이브 시간은 똑같이 8시, 아무리 늦어도 8시 반에 잊지 않고 매주 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지금 채팅창에 아무도 글안 남기고 그냥 보기만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인사라도 하라고 이름 쫙 불러드리는 거니까, 내가 이름을 부른다? 그럼 와가지고 인사라도 한번 써주세요. 꿈을 그리는 자님, 박준규님.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다들 언제 이렇게 눈팅만 하고 있었어. 그래요. 채팅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가모라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유튜브죠. HR 라이브. 오늘은 존잘라 타이거 끼그 첫 번째 파일럿 시간이었습니다. 파일럿 시간인데도 이렇게 와주신 우리 고유옥수. 파일럿 전문가 고유옥수 작가님 정말 감사드리고 이쯤에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식음 터트린 거야 막판에. 아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재밌게 월요일 한주 화이팅 하시고 이쯤에서 저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